그 소개해 주신 대로 여기 온 지가 36년이 됐습니다. 해병아리 교수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냥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이러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화학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또 바쁘신 가중에서도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총장님 또 멀리 장석복 교수님이 카이스트에서 대전에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도 와줘서 아주 반갑고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시간이면 밥때인데 식당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와주신 대학원생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강연은 제가 뭐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몇해 전에 우리 학교에 송호근 교수님이 인문사회학 부장으로 오셔가지고 포스텍 문명심의 강좌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기 포스터를 보니까 우리 총장님도 연사로서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고 오늘 저녁에 김영란 대법관이 강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데 들으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참석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에는 공교롭게도 코로나 시절이었고 또 이것이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강연이고 돈을 내고 들어야 하는 그런 강연이기 때문에 아마 대학원생들, 대부분 대학원생들한테 기회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학부생들한테는 그냥 언제든지 공짜로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데 아마 학부생들은 제가 별로 본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예, 자꾸 옛날 얘기하면 라테이스 홀스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나서 그런 걸잘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서울 뚝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여기 서울숲이 있고 또그 옆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이 뚝섬 유원지, 그 다음에 경마장에 있는, 그래서 주말에는 횡락길로 좀 북적거리긴 했습니다만 한적한 곳입니다. 당신은 못 배우셨어도 자식 하나만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하는 그 부모님의 열성 때문에 다행히도 인류중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 전에 여기 좀 보이나요? 이거 막 흔들어 봐야 되겠다. 조금 이렇게 하면 보이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궁터였습니다. 근데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런 공터에 일본인들이 자기 자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고 그것이 제가 다니던 학교의 전신이었습니다. 지금은 경희궁으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학교에서부터 입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소위 인류중학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입시 과외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래서 그 대신 고등학교 정원을 늘려주고 중학교 재학생들은 무시험으로 동계 진학을 하게끔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6년 동안 같은 캠퍼스에서 시험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 1년 위였던 장태현 교수님만 해도 고등학교를 시험을 보고 진학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6년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이 멀고 또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방과 후에는 그 주로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놀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책을 봤습니다. 그 덕분에 그때 읽었던 책 그리고 그때 했던 경험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참그 가르치던 선생님 중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때그 미술을 가르치셨던 강대원 선생님이십니다. 그 당시에도 국전에 특선을 여러 번 하셔서 국전 추천 작가가 되셨고요. 그때는 그렇게 추천 작가가 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었는데 아주 젊으신 나이에 추천자가 되셨던 아주 실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평생 미술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대 화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1972년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리대가 동숭동에 있었습니다. 동숭동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서울에 서울지리 잘 아는 사람들 있어요? 동숭동에 가면 뭐 있죠? 잘 몰라요? 거기 소극장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조금 겨울철에 찍어가지고 더 황량하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뭐 별로 그렇게 상황이 여기 뒤에가 보이는 것이 낙산입니다. 그런데 동난이 끝나고 나서 그 우리나라 경제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산 위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 자리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가 있었던 자리인데 해방 후에 여기 물리대 캠퍼스가 됐습니다. 예, 여기 앞에 여기 실개천이 흘렀는데 저희는 저것을 세느강이라 부르고 이것을 미라보다리라고 불렀습니다. 미라보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흐르네 기억하고 있나니 기쁨은 언제나 괴로움 뒤에 오는 것 밤이 오라 중이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머무네. 네, 저 위에 계속 저 아래로 계속 여러 가지 연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번만 해도 저걸 4년 전만 해도 잘 외웠었는데 이제는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아 대학생활이 상당히 낭만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상황이 그 산업화 과정에서 흔히 우리가 겪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억압받고 언론은 탄압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정신을 이어받는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했었고 문과 학생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농촌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 다음에 독서 토론회도 하고 그런 오히려 화학보다는 그런 쪽에 더 재미를 붙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입학하던 해에 10월 유신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정권이 그 정권을 계속해서 연장하려고 초헌법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인데 그 유신헌법이 선포되면서 학교가 전부 휴교를 해서 고해는 넘어갔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시점 돼서 서울 물리대에서 처음으로 학생 데모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데모에 참가했다가 붙잡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를 한 달 동안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그렇게 붙잡히고 학교에서 쫓겨났던 그런 학생들 중에서는 나이가 차가지고 바로 군대에 소집돼가지고 군대를 끌려갔는데 다행히도 저는 그때 만 20살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봄에 봄이 되면 군대에 끌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완중에 정부에서 좀 유아책을 쓰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복학을 시켜줘서 저희 동기들과 같이 무사히 대학을 마쳤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카이스트에 가서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때 지도 교수님은 전무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혹시 그 전현무? 네, 그 방송인 전현무 씨가 있지요. 전현무 씨의 큰 아버지 됩니다. 그래서 전무식 교수님은 민간인들한테는 일반인들한테는 물박사, 뭐 육각수 이런 것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몇몇 안 되는 본격적으로 좋은 연구를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헨리 아윈 교수하고 같이 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전무수는 밥숟갈로 먹는들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밥 먹고 이제 숟가락 너무 만들겠네. 숟가락 들고 다녀야겠네. 그러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학교 1, 2학년 때 데모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3, 4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학점이 뭐 우리 교수 김성근 교수님 같이 수석으로 졸업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해외 저널에 논문 한 편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해외 저널에 논문을 낸다는 것이 사실은 극히 힘들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논문 덕분에 제가 스탠퍼드 대학의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제 지도 교수님 콜만 교수님은 항상 그 큰 일만 생각하시고 예. 그
그런 시시한 일은 그런 잘 안 하셨습니다. 그럼 항상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에 도전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당신 자신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노벨상 샤플리스는 노벨상을 두 번 받았습니다. 최근에 네, 클릭 리액션을 가지고 화학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밥 그롭스는 우리 박준원 교수님의 지도 교수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노스웨스턴에서 2년간의 포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88년도 올림픽이 열렸던 그해 우리 학교에 햇병아리 교수로서 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물론 학생이 별로 아니고 여기 김희준 교수가 보이네요. 김희준 교수 어디 있나요? 어디가? 아, 저기 있네. 그때보다 머리가 많이 옅어졌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했던 건 죽어도 안 하겠다. 한국에 와서는 아주 새로운 걸 한번 해봐가지고 내가 지도 교수님을 좀 놀래드리겠다. 내가 지도교수님의 은혜를 갚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지 않던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Non-Linear Optical Materials이라고 해서 비선형 광학 물질을 그때 합성하는 것. 그런 거 저는 경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일을 포함해서 했었는데 뭐 사실은 별로 그렇게 또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붙잡고 했던 것이 바로 셀프 어셈블리입니다. 여기 계신 다른 쪽에서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냥 셀프 어셈블리가 뭐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그 부품이 뭐 한 수천여 개 되는 그 부품들이로 이루어졌죠. 그런 부품들을 갖다 가만히 들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자동차로서 조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젠간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런 것을 일종의 자리지구기라고 볼 수가 있고 자연계에서는 그런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바이러스의 캡시드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나 RNA를 보호하는 단백질 껍질입니다. 그런 단백질의 종류는 뭐 바이러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구형으로 생긴 그런 바이러스의 캡시드의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이렇게 구형으로 생긴 그 전에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 여섯 조각이 모여서 이런 형태를 이루고 다섯 개가 모여서 이런 형태를 이룬 다음에 서로들 조립을 해서 이런 축구 모양의 그래서 형태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가까워 다가올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만 괜찮습니까? 임교장 선생님. 저기 오늘 저희하고 같이 사진을 하자는 임교장 선생님이 여기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화학자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빌딩 블록을 정교하게 디자인을 해서 그것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 성질, 기능을 갖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레고 게임처럼 이런 빌딩 블록을 가지고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빌딩 블록으로 쓰는 것이 쿠크어비추리라고 제 경우에는 그 화합물이었습니다. 쿠크어비추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먼저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일을 할 때쯤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화합물인데 이 속이 빈 호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호박의 학명인 쿠크비터스의 앞에 자를 따고 뒤에 이것이 화합물의 이름에서 따와가지고 쿠크어비추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여섯 조각이 6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여섯 조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CB6라고 간단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우리 손주가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저 화합물을 리뷰 아리클에서 보고 아, 이거 가지고 장난하면 뭔가 재밌는 걸 할 수 있겠다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5년 동안 완전 꽝이었습니다. 뭐 이 짓 해보고 저 짓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됐습니다. 5년 완전히 날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실망하고 저도 실망하고 그러던 차에 제가 안식년을 가게 됐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안 계셔야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가끔가다 자리 좀 비워주세요. 그럼 학생들이 좀 자유로운 가운데서 뭐 이것저것 좀 시도해 봤습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에 있는데 팩스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뭐야 그랬더니 문제가 참 아까 뭐였냐면 저게 다 좋은데 이쁘고 만들기 쉽고 여러 가지가 좋았는데 녹는 용매가 없습니다. 화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뭘 녹여야 되는데 이게 녹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옆에다 옆구리에다 뭘 붙여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장난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제 학생이 우연히 저 화합물이 소금물에 스르륵 녹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소금물을 그냥 맹물을 여기다 소금 좀 타가지고 하면 잘 녹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소듐 설페이트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저 이 분자 안에 작은 게스트 분자를 작은 손님 분자를 가두거나 방출할 수 있는 그런 분자 용기를 저희가 고안을 해서 미국 화학 계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미국 화학에서 발간하는 시사 주간지 Chemical and Engineering News, CNN News라고 하는 데에서 저희를 하이라이트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슬라이드는 한국에서만, 국내에서만 보여드립니다. 외국에서는 창피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 여기 CNN News에서 하이라이트 된 것이 이것이 처음 됐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너희들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다 제가 얘기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잭스에 낼 수 있는 그 1년에 내는 것이 모두 합해도 1년에 4, 5편밖에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이 계속해서 풀려나갔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구슬로 이용을 해서 구슬을 줄줄이 막대기에다 꿰는 곶감처럼 꿰는 그것을 그냥 전문 용어로는 폴리로텍센이라고 합니다. 그런 폴리로텍센을 합성하기도 했고 이것은 지금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과에 있는 황동목 박사가 한 일입니다. 그것도 이게 한 달 후에 퍼블리시 됐는데 바로 또 CNN 뉴스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저희가 한 일이 두 번씩이나 CNN 뉴스의 하이라이트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2차원, 3차원으로 확장이 됐었고 3차원 로텍센의 경우는 우리 학교에 얼마 전까지 있다가 서울대학교로 간 이은성 교수가 했던 일입니다. 석사 과정에서. 우리가 또 그런 일을 확장을 해서 이제는 작은 구슬이 커다란 원형의 실에 꿰어져 있는 목걸이와 같은 형상의 화합물도 합성을 했습니다. 그 저희가 분자 목걸이라고 명명을 했고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합성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뭐 이런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산에 들어 올라가려고 하는 말론이라고 하는 등산가에게 기자가 물었을 때 말론이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Because it's there. 예,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올라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화물이 분자가 저기 있기에 저런 분자가 만들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아무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 화학자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는 합성에 도전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화합물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화합물도 언젠가는 그런 용도가 발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자기계 나노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에 이쪽 분야를 처음에 시도했던 그런 분들이 세 분이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6개월 안에 저희가 잭슨 논문을 세 편을 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희한테도 또 커다란 기회가 왔습니다. 1997년 12월 정부에서는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연구진흥과제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97년 말에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에 있었습니다. IMF 사태라고 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사실은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생명과의 신희섭 교수님, 화학과에서 김광수 교수님과 제가 이 창의적 과제를 받아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김성지 교수가 어디 있나요? 여기 김성지 교수 아까 네, 김성지 교수가 여기 보이네요. 여기 젊은 오른쪽에 저희 세 번째쯤에 김성지 교수가 보입니다. 아무튼 제가 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 동기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은아, 내가 지금 연구를 막 시작했는데 연구비가 다 떨어져가지고 내 시약 하나 살 수가 없다. 나 시약 하나만 보내줄래?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참 비참했는데 요즘 여러분들 연구비가 깎여서 지금 정신 없으시죠? 근데 그 뭐 IMF 사태를 막고서 연구비가 다 끊기니까 뭐 연구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저한테 그 자존심 강한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얼마든지 보내줄게. 돈은 보내줄 수 없다. 그렇지만 네가 편한 시약 있으면 얘기해라. 그리고 제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 택스페이어들 머니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정말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 후 3년 동안 2000년 초반까지 우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죽어라 했습니다. 밤새워가면서 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얻어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그 호박, 속이 빈 호박 같은 그 화합물, 그것을 처음에 6조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화합물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6조각으로만 된 것이 존재할까요? 5조각은 어떻고 7조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한번 눈여겨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은 보통 잘 안 듣죠. 그러다가 학생이 조심스럽게 보니까 NMR에 조그만 핑이 하나 보였습니다. 지금 숭실대학교에 있는 김자헌 교수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 논문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물질은 미국 특허도 받았었고 제가 이것을 바탕으로서 벤처를 하긴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돈을 못 벌었습니다. 앞으로 돈 좀 벌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발견되고 나니까 이제는 큰 광줄이 작은 광줄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열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다양하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 중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것만 한 가지씩만 보여주고 우리는 다른 데로 넘어가자. 잔챙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온다. 그래서 하나씩만 이렇게 똑똑똑똑 보여주고 갔습니다. 이것도 김희준 박사가 했고 여기 두 개의 게스트가 들어가 있던 것도 김희준 박사가 했던 일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제가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실용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쪽의 일입니다. 여기서 7조각으로 되는 CB7이라고 하는 놈은 특정한 게스트버로키 아주 선택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게 결합을 합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물질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은 세포막 단백질이라든가 또는 단백질 의약품들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조로증과 같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유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그런 목적에도 분명히 쓸 수가 있고요. 여기 헐셉틴 같은 그런 앤티바이러스 베이스된 그런 단백질 의약품들을 값싸게 만드는 데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박경민 박사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름만 보여주고 가오마담으로 그냥 이름만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널리 퍼지니까 전 세계에서 이것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CB 미팅을 컨퍼런스를 갖다 오가나이즈를 했고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로 해서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2023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이게 열렸었고요. 내년도에는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책도 썼습니다. 책도 편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네이처 케미스트리 에디터가 거의 자기네들이 하는 In Your Element라고 하는 그 시리즈에서 원소들 하나별로 재밌는 얘기들을 이렇게 쓰는 그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화합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커비트리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한번 쓰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썼습니다.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좀 들여다보십시오. 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조금 했습니다. 분자 건축학 개론. 그래서 근데 이런 금속이온과 유기물질을 해서 집 짓는 것, 그런 것, 이것을 메탈 오게닉 프레임워크이라고 영어로는 하고요. 여기에 보면 애쉬의 그림에서 하는 것과 뭐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네, 그 우리나라 여류 시인 중에 50년대를 풍미하셨던 홍윤숙 시인의 따님이신 양주의 설치 미술가입니다. 그 일본 오이타 아사쿠라 미술관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분자 집짓기 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저희가 이런 머프니 뭐니 이런 거 하기 전에 저희 똑같이 했습니다. 오마약이라고. 그때는 이름이 정립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래서 3차원 격자 구조 하는 거하고 이 벌집 구조된 1차원 벌집 구조 같은 그 이런 걸 하고, 이런 것은 수소를 저장하는 데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 여기 좋은 자 저널에 나온 거 다 아시잖아요. 그때 이런 거 해봐라 제가 수없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합니다. 이제 와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들 하는 건지, 한국 사람들 무엇들 하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뭐 새로운 거 해야지, 남보다 먼저 해야지. 이제 하면 뭐 합니까? 오마이하게 노벨상 받게 해주는데 일조할 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카이럴 메탈 오게닉, 메탈 오게닉 포러스 머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구멍이 벌집 구조와 같은 그런 까만 것들이 있는데, 삼각형 모니가 이게 1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이거 네이처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물질을 만들기 중요한 것은 여기 화학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화합물 중에서는 오른손과 왼손과 같이 이렇게 서로들 구조는 비슷한데 이렇게 거울상 관계에 있고 겹치지 않는 그런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카이럴 화합물이라고 하게 되고 에난시오머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합물이 중요하게 된 것은 하나는 약효가 있는데 반해서 다른 아이소머는 약효가 없거나 또는 부작용이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 이것을 두 개 섞여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임산부가 그 신경 안정제로서 이것을 복용을 했는데 기형아가 났습니다. 기형아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FDA에서는 이런 카이랄한 그런 화합물이면 어느 한쪽 형만 선택해서 합성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런 것이 분리하거나 합성하는 데 촉매로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값이 8%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리를 저희가 보여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네이처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저희가 창의적 과제를 하면서 이 분야에서 앞으로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지올라이트보다 이것이 뭐가 나을 수 있는 거냐,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은 카이랄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카이랄 캐럴리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로 의도적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화합물 자체는 사실은 우연히 또 얻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조금씩 더 빨리 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던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에서 1950년도부터 2000년도 20세기 후반기에서 네이처에 퍼블리시 됐던 가장 익사이트한 페이퍼 중에서 35편을 골라서 그 조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개는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다면체 합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영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거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면체 중에서는 한 가지 도형으로 된 플라토닉 솔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도형으로 된 아키미디안 솔리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을 만드는 것, 그 화학자들이 그 재미를 붙여가지고 저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화합물들을, 이런 아키미디안 솔리드를 만드는 그런 일을 좀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롬비 큐브 옥타 히드론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화합물을 합성을 했고, 지금 포핀박스라고 하는 이름을 하여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조각 6개하고 삼각형 조각 8개 합하면 저런 것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각형 조각을 이런 꺽쇠 모양으로 연결을 하면 그거보다 더 큰 트렁케이드 옥타 큐브 옥타히드론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그 경주에 가보면 안압지 또는 지금은 월지라고 하죠. 거기에서 출토된 그런 주령구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 화물은 요것과 요것을 섞어 놓으면 하루 만에 요것만 깨끗하게 결정성으로 떨어집니다. 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겨야 되는 본드가 48개입니다. 48개가 결합이 생기는데도 일드가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본드가 형성되는데 거의 99%의 그 효율로서 합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저것을 저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요 각도나 길이나 이런 것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딱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저것을 사실은 아이디어는 갖고 있었지만 저것을 실현하는데 6, 7년이 걸렸습니다. 르누아르가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5분밖에 안 걸렸다. 그렇지만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60년이 결론을 흘렸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 화물 만드는 데는 뭐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알아내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아는 그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폴리마나노 캡슐입니다. 저희가 그 원통형의 분자에다가 주위에 중합 가능한 작용기를 갖다 붙이고 나서 고분자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생각은 아주 랜덤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그런 고분자가 얻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속이 빈 공이 생겼습니다. 왜 속이 빈 공이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그 어느 날 점심 먹고 얘기를 하다가 성우경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성우경 교수님이 이것을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타겟티드 드럭 딜리버리 어떤 암세포에 특정한 암세포에 그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체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expect unexpected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 눈 부릅뜨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만 조건을 바꿔주면 한쪽 평면으로 2차원적으로 네트워크가 생기는 그런 화합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2차원 폴리머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최근에는 전도성 고분자를 합성을 해서 거의 그래핀과 같은 그런 전도도를 갖는 그런 화합물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김준성 교수님, 여기 조문호 교수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계시나? 지승훈 교수님도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또 도와주셨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어서 지금 그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분에 넘치게 많은 대접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2012년에 IBS 단장으로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좀 새로운 일을 또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창의력이 떨어진다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근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예, 행동이 느려지고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눈이 심침해지고 하니까 오랫동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고는 더 명쾌해지고 더 단순해지고 더 창의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바로 소리를 이용한 화학입니다. 예, 물리학자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보호를 여기다 메탈 플레이트 옆에다 이렇게 긁으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패턴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클 프라데이도 이렇게 수직으로 바이브레이션을 하면 이런 표면 위에 이상한 재미있는 패턴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학에서는 이런 것을 이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것을 화학에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여기 보여드렸습니다. 그 결과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메이즈를 이렇게 보내서도 통해서 카고를 플로트한 카고를 갖다 이렇게 여기 메이즈를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수히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일은 황일아 박사가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우리 인생에서처럼 실패했을수록 더 아름다운 그림이 얻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분자의 우리가 그런 패턴을 실험을 하는데
용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했던 실험 중에서 잘 안 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이미지가 얻어졌습니다. 그 이미지를 모아서 Art in Science Competition에 제출했더니 저희가 1등 먹었습니다. 평생 과학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저는 골프도 안 치고 뭐 술도 잘 안 먹고 그 실험실하고 연구실하고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남들이 참 저 사람 뭐 저렇게 따분한 인생을 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대신 저는 일요일날은 철저히 놀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계시는 우리 임대식 교장 선생님과 같은 그 사진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또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도 보셨을 테지만 가끔가다 요트도 탔습니다. 제가 요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요트를 갖고 계신 신부님이 계셔서 네, 그 신부님 그 요트를 가끔가다 타고 있습니다. 그 요트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면서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제 가슴에는 항상 태극마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해야지. 제가 잘못하면 우리 학교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 그 태극마크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이것은 2018년도에 퀘벡에서 열렸던 저희 학회에서 제 강연을 하는 걸 프레이저 스토다트라는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트위터에 올린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즐겁게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과분한 칭찬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덕분에 그런 과분한 칭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이 사실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화학의 해였습니다. 그 화학의 해쯤에서 클레버트라고 하는 그 인용지수 조사하는 데서 임팩트 사이테이션 임팩트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세계사학적 상위 100인을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찰리 리버, 오마야기, 뭐 마이크 오키프, 베리 샤플리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세 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현택광 교수, 유령 교수, 저입니다. 그 다음에 IBS 단장으로 세 사람이 선정됐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보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010년도에 저희 학교와 THEL 랭킹에서 28위로 갔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우리 학교에서 모토가 2020이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세계 20위권에 우리가 들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거기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제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는 저를 자꾸 홍보대사로 써서 이런 사진도 찍고 제 인물도 받쳐주지 못하는데 저는 사진도 한때는 찍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런 일들은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제 학생들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긴 여행을 같이 해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초창기부터 우리 같이 일을 했던 동료 교수님들 또 현재 화학과 교수님들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천은 원래 자기 커리어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저와 제 애들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제처가 늘 얘기합니다. 저 평생 애 셋 키웠다고. 어린아이 둘, 어른아이 하나 키웠다고. 고맙습니다. 당신. 마지막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걸어온 학문의 길을 보니까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즐겁고 보람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외롭고 하는 싸움.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강추할 수 있습니다.
뜻을 높이세우시고 끊임없이 갈구하시고 우직하게 자기 일을 걸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대학원생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말을 빌하면 내 생애 최고의 시절이었으면서 내 생애 최악의 시절이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는데 resilience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말로는 조금 고약합니다. 회복, 탄력성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가슴에 다가오지 않죠. 그런데 최근에 중꺾마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까요?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절대로 꺾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그 미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업에 정진하시고 전념하시고 정진하셔서 제가 이루지 못했던 꿈, 우리 세대가 이루지 못한 꿈 여러분들이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